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시대 14세기의 왜구, 조선 전기 15세기의 왜구, 이번엔 조선 중기 16세기의 왜구를 다룰 차례입니다. 아직 왜구 침입의 역사는 끝이 나진 않습니다. 지겨우시죠? 당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긋지긋했고 정부는 골치 아팠을까요? 몇 번이고 토벌에 성공을 했는데도 왜 계속 왜구들이 생길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구의 창궐 요인은 일본 기준 국내외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적 배경엔 일본의 중앙 막부의 행정력이 미비해지고 지방자치력, 그러니까 지방 다이묘들의 영향력이 강해져 사회가 어수선할 때 왜구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왜구들이 마구 생기고, 둘째, 국외적 배경에는 조선과 명나라가 해금 정책이라는 무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때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탓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왜구들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1443년 세종대왕은 개해약조라고 해서 대마도의 일본 상인들에게 삼포라고 부르는 지금의 부산, 진해, 울산 세 항구를 개방해 주었고, 아무런 제한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20일간 허용해 주었으며 대마도로 수출 보내는 쌀의 양을 200석으로, 그리고 출입이 가능한 무역선의 수는 50척까지 확대해 주어 한동안 왜구들이 조용해졌던 건 맞습니다. 개해약조가 체결되고 약 6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60년 정도 지나면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상단들의 욕심이 조금씩 커집니다. 삼포의 출입이 가능한 무역선의 수 50척과 대마도로 수출한 쌀의 양 200석이 이제는 적어 보이는 거죠.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삼포에 입국 가능한 일본인과 무역선의 수, 그리고 거래하는 쌀의 양들이 이미 제한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 정부에서 정해준 무역의 권역 바깥에 나가서 무단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집니다. 조선 어민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해코지하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불법 어업 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을 조선 군인들이 잡으려고 하면 무장한 채 덤벼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11대 왕이었던 중종은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외인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합니다. 대마도주에게 강력 항의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외인들을 잡아들여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무역도 단호하게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했으며 가끔은 처벌의 의미로 무역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인 상단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은 안 하고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중종 제위 5년이었던 1510년, 일본인 상단들이 무장 병력을 고용하고 심지어 대마도주의 지원까지 받으며 부산, 울산, 진해, 삼포에서 4,000명의 군사로 난리를 일으킵니다. 처음엔 부산에서 일어나 부산첨사 이유증을 살해한 뒤 제포첨사 김세균을 납치했고 연포까지 진출하죠. 중종은 바로 토벌군을 조직하여 내려보냈으나 다행히 지방에서 군대를 잘 꾸려서 4,000명의 외인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인 295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외선 5척이 격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비록 삼포외란이 크게 번지지 못했지만 조선 백성 270여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민가 796가구가 불탔으니 우리 측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화가 난 중종은 삼포 중 제포만 무역을 허용해 주었고 나머지 두 개 항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 또 한 번 왜구들을 설치할 때를 대비해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과 혹시 모를 사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비변사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때까지 비변사는 어디까지나 난리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기구 혹은 임시본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쌓이고 쌓였는지 삼포외란으로부터 34년 후였던 1544년 부산의 사량진에서 왜구들이 또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사건을 사량진 외변이라고 하는데 큰 규모는 아니어서 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중종은 남겨놓았던 한 개의 진해 항구도 그냥 폐쇄하겠다며 앞으로 대마도와의 무역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대마도주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서한을 보냈고 마음 약해진 조선 정부는 1547년 전면 금지까지는 철회합니다. 어느 정도 무역은 허용해 주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조선 정부의 통제 강도가 굉장히 심했죠. 사량진 외변으로부터 약 10년 뒤, 명종 제위 10년째가 되던 1555년 외선 무려 70척이 지금의 전남 해남어에 들어옵니다. 외적들은 해남에 있는 단량성을 포위하는데 근처에 있던 장흥군의 부사 한운, 해남의 현감 변협, 전라우수사 김빈, 진도군수 최린 등이 단량성을 구원하러 왔다가 싸그리 패배합니다.
단양성은 그나마 버티며 잘 싸우는데 이 누가 봐도 성 방어를 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조선 측에서 화친을 먼저 제안해 옵니다. 외장은 이 화친 제안서를 보고 조선군이 화살 다 떨어졌구나를 눈치챘고 그대로 단양성을 향해 총 공격을 퍼부어 단양성을 함락시켜버리죠. 전라남도의 병력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데 거의 모든 장수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외적들은 해남, 강진, 장흥, 영암, 나주까지 돌아다니며 별 방해 없이 마음껏 활기쳤고 조정에서는 이준경을 전라도 도순찰사로 삼아 좌군과 우군을 구성한 뒤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군대임에도 이 좌군을 거느리던 남치근은 싸우기 싫다며 땡깡을 부리지 않나 우군을 거느리는 김경석도 싸움하는 척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에서 부윤직을 맡고 있던 이윤경이 구세주처럼 등장해 군사들 군기에 딱 잡고 체계적인 지휘하에 영암성에서 왜구들을 무찌릅니다. 조선군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병력들은 이 전투에 협조하지 않았고 왜구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이 1555년에 있었던 을묘외변입니다. 충격적인 건 을묘외변 당시 쳐들어왔던 외적의 규모가 1만 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1만 명도 안 되는 병력에 조선의 큰 마을들이 유린당했으며 걔네 쫓아내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토벌한 것도 아니고 을묘외변 당시 외적들은 충분히 약탈할 만큼 약탈하고 돌아갔죠. 이 을묘외변은 건국된 지 200년 정도 된 조선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었고 군율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군역이 심각할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을묘외변을 통해 임시기구에 불과했던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되었죠. 을묘외변 이후 대마도주는 왜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용서를 구하며 무역을 또 최소한만 보장을 받았지만 이 보장받은 무역의 범위는 대마도주나 대마도 상인들 그리고 왜구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조약이었죠. 1510년 삼포 외란으로부터 시작해 34년 후였던 1544년에 사량진 외변이 그리고 다시 11년 후였던 1555년 을묘외변이 터졌고 다음 가장 하이라이트인 임진왜란이 그로부터 37년 후에 일어납니다. 보시다시피 몇십 년 단위로 계속 일본의 침입은 이어졌죠.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말을 아십니까?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작은 위기들이 여러 번 나타나면서 반드시 전조를 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화를 겪기 전에 보시다시피 몇 번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때마다 조선은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무역 폐쇄라는 감정적인 화풀이로만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조선 국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도 군사개혁은 부재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국방에 관해서 너무나도 빈틈투성이었다는 겁니다. 16세기 왜구들의 창궐에는 명나라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16세기 명나라는 조선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해금 정책을 펼치며 그 어느 때보다 해상 무역에 있어서 폐쇄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익성 좋은 사업을 국가에서 강제로 억제하면은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명나라 내에서도 밀 무역군 겸 해적들이 득을 대기 시작했죠. 명나라 해적들은 중국의 동남해안, 특히 그 중에서도 절강성 쪽 바닷가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고 하필 이곳은 또 전통적으로 왜구들이 많이 침입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구들이 조선으로 넘어올 때의 전진기지가 쓰시마섬이라면 명나라로 넘어올 때의 전진기지는 고토섬이었는데 고토섬에서 중국으로 올 때 절강성이 가장 가깝거든요. 고토섬은 특정 한 개의 섬이 아니라 다섯 개의 작은 섬들을 통칭하는 곳인데 해안선이 복잡한 탓에 왜구들이 거점으로 삼기 너무 좋았거든요. 문제는 명나라 해적들과 왜구들이 힘을 연합해서 절강성 쪽을 같이 털어막으면서 상난도 함께 꾸려갔습니다. 대표적인 명나라 해적이 바로 왕직이라고 당시 해적의 정점에 서있던 사나이였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의 보스였고 아예 왜구들의 소굴인 고토섬에서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주름잡던 대해적이었습니다. 명나라 관리들조차 왕직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력도 컸고 그만큼 왕직에게 붙은 부패 관리들도 많았고 덕분에 왕직과 결탁한 왜구들이 더 길을 피고 다녔던 거죠. 1555년 조선에서 일어난 을묘외변 역시 왕직 휘하의 왜구들이었고요. 이맘때쯤에 포르투갈의 조총이 왜구들을 통해 일본에 전래되는데 그 사이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1556년 정직하고 유능한 명나라 관리 호종헌이 왕직의 오른팔 왼팔들을 포섭 후 서서히 왕직의 조직망을 헤집어 놓더니 공사 치는 데 성공한 호종헌은 왕직을 유인한 후 체포한 다음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왕직이 얼마나 골칫덩어리였는지 명나라 황제 가정제는 호종헌더러 호종헌은 나라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고 충성과 지모를 다하였으니 공적이 비상하기에 마땅히 발탁하여 격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죠. 왕직 사후 이제 왜구들이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간 왕직이 왜구들을 너무 많이 키워두었고 왜구들을 관리하는 왕직이 사라지자 오히려 왜구들이 폭발적으로 노략질에 들어옵니다. 다행히 1561년에서 63년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활약한 결과 왜구들을 상대로 대승을 연이어 기록합니다. 영상 초반에 왜구 창궐의 요인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무역 규제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일본 사회의 혼란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세기 무르마치 막부가 있기는 하였으나 막부의 쇼군 가문이 천황 계승 분쟁을 두고 휘말리면서 천황과 막부의 쇼군의 권위가 같이 급락하였고 이 틈을 타 각 지역 다이묘들끼리 서로의 세력지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전국시대 1어 발음으로 생고쿠 시대가 개막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다 규모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로 수많은 사무라이들과 다이묘들이 1인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러니 왜구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1589년 이 분열의 생고쿠 시대를 일시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으며 일본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행정부가 들어서니 왜구가 단절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간의 모든 왜구들까지 박박 긁어모아 유례없는 조선 침공을 해오니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일본의 모든 지방 세력들과 다이묘들이 다 찬성하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대마도 도주였습니다. 대마도는 대대로 왜구들과 결탁해 조선을 침공해오며 왜구들의 전진기지가 되어주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마도가 왜구들과 조선을 침공해온 건 조선과의 무역이 폐쇄되거나 위축되어 조선과의 무역이 끊기면 대마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탈로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고 동시에 항의성 무력 시위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세력이 원하는 건 절대 조선의 멸망이 아니에요. 조선이 멸망하면은 그들의 주요 거래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마도에게 조선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해외시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조선으로 침공하면은 대마도에서도 그 기지 역할을 해주어야 했는데 그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면 대마도가 얼마나 탈탈 털리겠습니까? 당시 대마도주가 소 요시토시였는데 소 요시토시의 장인어른이 누구였느냐?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제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에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기를 들 순 없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에 상륙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기까지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을 건의했으나 전쟁 도중이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터지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자 명나라 측 대변인이었던 심유감과 곧바로 휴전협정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휴전 조건이 서로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였던 거죠. 이에 명나라 심유겸과 일본의 고니시는 서로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국제 사기극을 벌일 정도로 고니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이런 국제 사기극은 결국 그 들통이 나고 휴전은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터지죠.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 저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크게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순한 건데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공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까지 명나라까지 대륙을 정벌할 생각이었죠. 이전까지 왜구들의 노략질 정도였지 누가 조선과 대륙을 정벌할 꿈을 꿨습니까? 만약 성공했으면 일본사의 길이 남을 수 있으니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이 첫째 이유였죠.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시점이 임진왜란 발발 고작 3년 전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수십 년간 분열되어 전국 각지가 전장이 되어 지방별 다이묘들의 각축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두를 통일한 건 맞지만 그 중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이묘들도 그냥 히데요시가 힘이 강하니까 당장은 고개를 숙이지만 언젠간 독립을 도모하는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히데요시가 아직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 커다란 세력의 다이묘들도 있었죠. 이들이 또 독립을 해버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연합해서 히데요시 통수치러 오면은 야 이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대전쟁이었죠. 전쟁은 국가의 모든 국력을 전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일원화해버립니다.
전쟁을 빌미로 지방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외국에다가 배출시켜버리죠. 이러니 외구들도 군인이 되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제 갓 전국을 통일하는 히데요시 입장에서 이 다이묘들의 힘을 빼버릴 수 있는 기회가 침략 전쟁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만성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간 외구들이 명나라와 조선을 침탈했던 이유, 바로 쌀입니다. 일본은 국토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없어서 쌀 생산량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식량을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공수해야 하는데 무역으로 불가능하다면 살기 위해 별 수 없이 털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깨작깨작 공역해오는 걸로는 당장만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로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 세 가지 이유가 큰 맥락에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이고 이 세 가지 이유는 나중에 그대로 똑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는 명분이 됩니다. 제국주의론자들의 야망,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내적 불만 배출 및 국력의 일원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수탈로 쌀 문제 해결, 이렇게 말이죠. 그때는 실제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에 괴뢰국을 세운다는 게 실패한 임진왜란과의 차이라면 차이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역사 돋보기 임진왜란 3부작을 시청해주세요. 이번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향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왜란 임진왜란 도중 조선군에 항복한 왜군 병사들을 일컫는 말로 전쟁 초창기에는 조선 정부는 이 항왜 병사들을 평범한 전쟁포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항왜 병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뭐 사무라이 출신들이니까 검술 실력과 조총 활용 능력 그리고 일본군 전술을 아는 내부자들이었으니 전투에 큰 도움이 됐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투입된 10만이 넘는 일본군 내부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승패와 무관하게 바로 조선군에 항복하는 일본 장수들도 있었죠. 가장 유명한 항해는 사야가일 겁니다. 일본군 제2군 소속이었던 사야가는 애초에 전쟁에 반대하던 장수였고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병사 500명을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는 사야가의 무술과 전쟁에 대한 이해도에 감동해 그에게 김충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하사해 주었으며 이후 김충선은 경상도를 기점으로 의병 및 조선 관군을 지휘하고 조총 활용법을 알려주며 전선의 한 부분을 담당했답니다. 김충선은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가장 큰 전투였던 쌍령 전투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투 도중 청나라 기병대 500기를 격파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조선이 김충선을 우대해준다는 정보가 퍼지며 많은 탈영하는 일본군 병사들, 전투 도중 쉽게 항복하는 일본 병사들도 있었지만 장수들이 투항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여여문이었으며 이 여여문은 김충선과 함께 조선군에게 일본군의 진법과 훈련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조선편 소년 병사인 아동대의 훈련을 담당하기도 했고 일본인이다 보니 스파이 역할도 해주었죠. 이 외에도 항왜 장수들이 꽤 있었고 임진왜란 도중 항왜의 수는 일반 병사들까지 합쳐서 최대 1만 명까지 집산하고 있습니다. 여여문 사후 선조가 그렇게 슬퍼했다죠. 선조 사후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이 항왜 장수 및 병사들로 구성시킨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북쪽 국경지도로 보낸 뒤 여진족을 막는 임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부대의 항해의 존재가 남달랐는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했을 때 공신책봉의 불만을 품은 이괄이 평안도에서 병력을 이끈 채 반란을 일으켜 수도 한양까지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괄의 난 때 이괄이 150명 정도의 항해 병사들을 동원했는데 고효내, 서아지, 사쇠문 등 항해 출신 장수들이 이끄는 항해 부대가 이괄 휘하 부대 중 가장 강했고 조선 관군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부대도 이 항해 부대였죠. 웃긴 건 이괄의 난에 가담한 항해 부대를 막은 것도 가담하지 않은 황해 부대였으며 그 일선에 사야가 김충선이 있었답니다. 항왜와는 반대로 순왜라고 임진왜란 기간 일본군에게 부역한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혹은 일본군의 협박 등으로 일본군에게 협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런 순왜들보다는 임진왜란 7년간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존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는 최대 10만까지 육박하며 7,500명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귀국하는 데 성공했고, 포로 대부분이 서양인들 상단의 노예로 팔려가 유럽으로까지 퍼졌으며 극히 일부만이 일본 사회에 정착합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다가 죽은 수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포로 개인의 노력이든 조선 정부의 노력이든 어떻게 귀국한 포로들의 대우는 이 조선 사회에서도 매우 냉담했습니다. 우선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은데 정부조차도 귀국한 포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뭐 그저 알아서 적응해라 라는 식으로 방치를 해버렸죠. 더불어 전쟁 당시 일본군들은 조선인의 코를 베어 그것을 공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부대별로 누가 더 큰 전공을 세웠는지 배워온 조선인 코의 수로 경쟁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으로 들어온 조선인의 코를 모아 교토에다 묻어버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귀무덤입니다. 원래는 코무덤이었는데 일본인 스스로도 잔인하다 생각하여 귀무덤으로 바꿔불렀다고 하죠. 묻힌 코의 수가 12만 6천여 개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포로들 중에서는 민간인 포로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많은 비율로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조선이 일본보다 선진화된 사회였기에 문화나 기술면에서 조선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일본은 다방면에 조선의 기술자들을 억지로 끌고 옵니다.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일본 사회에 정착한 포로들이 바로 이 기술자들인데요. 여러 방면이 있었지만 먼저 성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자 포로들을 통해 유교의 성리학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항이었는데요. 나름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성리학에도 능통한 양반 문관이며, 임진왜란 도중엔 이 전라도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자 이순신에게로 합류하는 도중에 일본군에게 잡혀 포로로 일본에 끌려갑니다.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고생고생을 하며 교토까지 오게 되는데, 교토에는 일본 내 지식인층이 많았고 이들은 단번에 강하게 성리학 수준에 놀라게 됩니다. 일본인 지식인들도 성리학의 존재는 이미 알았지만 이를 일본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강항을 만나게 됐고, 후지와라 세이카, 요시다 소준 등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성리학이, 특히 강항이 공부하던 이황계통의 성리학이 퍼집니다. 강항은 후지와라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고, 이후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사상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일본 성리학 계보의 시작이 되었죠. 또 하나, 일본의 포로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계를 선진화시킨 분야가 도자 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다도 문화가 시작합니다. 다도 문화는 당연히 찻잔과 그릇, 도자 등으로 관심이 옮겨갔으나, 당시 일본은 우수한 도자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이 없었고 명나라나 조선의 도자 수입품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상류 귀족층의 취미였던 이 다도 문화에 빠져있던 다이묘들, 일본 장수들, 사무라이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해가버렸습니다. 그 수가 수천에 달했다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도공이 바로 이삼평이었습니다. 충청도 계룡 출신의 도공 이삼평은 피난을 가던 도중 납치되었죠.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이삼평은 납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본에 부역했다고 하여 한국 일각에서는 이삼평을 순회로 여기긴 하지만 납치인지 자발적 투항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술력을 천하게 여겼던 조선사회에서 도공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으나 일본에서는 장인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대우를 아주 잘 받았다는 겁니다. 씁쓸하죠. 그리고 이삼평은 규슈섬의 아리타에 정착해 조선의 백자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며 일본도 자체 도자 생산 기술을 얻었고, 일본에서는 이삼평을 도자 제작의 시조라는 뜻에서 도조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삼평이 아리타에 최초로 가마를 설치한 이래 아리타는 일본 도자사의 본 고장이 되었고, 이곳 아리타에서는 가키에몬이라고 황실에 납부하는 다양한 색감으로 채색한 백자, 지방 번주를 위해 납부했던 주로 청색 알료로 그림을 그리던 나베시마 백자, 그리고 무엇보다 네덜란드인 등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춘 수출 백자인 이마리야키라고 있었죠. 일본의 백자 문화가 고공행진할 때 하필 조선의 백자 산업이 전쟁 이래 피폐해지고 있었고, 중국의 도자 산업 역시 왕조가 교체되는 시점이었던지라 몰락하고 있었으며, 이때 일본의 백자가 유럽에 퍼져 마치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는 국가로 유럽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었던 거죠. 이토록 임진왜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저 처절했던 전투, 그 이상의 역사적 의의를 띈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 다이묘들과 장수들은 전부 한국에서 내빼는데요. 그간 얼마나 전쟁에 지쳐있었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심 덩어리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세 번째 막부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일 외교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아직 두 국가가 정식적인 외교 회복을 하기 전 임진왜란이 끝나고 몇 년이 안 지났을 무렵인 1604년 새로 들어선 도쿠가와 에도 막부가 조선과 국교 회복을 희망한다는 정보를 접한 조선 정부와 선조는 승려였던 사명대사 유정에게 국서를 주고 일본으로 보내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난 뒤 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임진왜란 시절 승병들을 이끌며 의병 활동을 한 의병장 출신으로 사명대사의 법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퍼져 있어서 사명대사가 당시 수도 도쿄까지 가는 길 곳곳에서 일본 지식인들과 종교계 승려들이 찾아와 사명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갔다 왔던 루트에 있는 일본 지방에서는 사명대사와 관련한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라는 절에 가면은 사명대사가 일본의 사절단으로 갔던 행렬을 그림으로 그린 사명대사 일본 상륙 행렬도 팔곡병이라는 병풍 그림이 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아직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던 선조 39년 1606년 에도 막부는 가장 조선과 왕래가 많았던 대마도 도주 소 가문을 내세워 외교 재요청의 희망을 내보입니다.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도 조선과 교류를 다시 터야 대마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선과의 외교 회복이 절실했고요. 전쟁에 대한 필요로 가득했던 선조는 차라리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컸던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해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을 확실하게 부정하고 꼬리를 잘랐다는 국서가 필요하며 또 잡을 수도 없는 전쟁 도중 왕릉을 파헤친 일본인들을 보내라는 것이었죠. 소 요시토시는 쇼군의 도정을 위조하여 도쿠가와 막부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도요토미 정권을 부정하는 국서를 조작하였고 범죄자 몇 명 잡아다가 과거 조선 왕릉을 파헤친 범인들이라고 위장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범인들이 실제 범인들이 아님을 조선에서도 조사 도중 알았으나 구태여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아 알면서도 범인들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외교 회복을 위해 이듬해 1607년 조선 정부는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국교를 회복하고 쇠환사라는 명칭의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정식 명칭은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해서 일본의 국교 회복 요청에 회답하는 사절단인 동시에 쇠환이란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오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때 세환사들이 대마도주가 국서를 조작했음을 눈치를 챕니다. 그러나 이때는 의심 정도였고 1차 세환사 때 1700명가량의 조선인 포로들을 소환해옵니다. 광해군 1년이었던 1609년에는 정식적으로 국교 회복을 위한 조약문 체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의 조약을 기유년에 체결했다고 해서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이 기유약조에서 13가지 조약문이 합의됐고 포로 문제, 향후 조선과 에도 막부 외교 라인에 있어서 대마도의 역할, 대마도와의 무역 규모, 무역 규정, 무비자 가능 입국 기간, 쌀 수출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광해군 9년이었던 1617년, 조선 정부는 두 번째 쇠환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대마도주가 에도 막부의 국서를 조작했다는 걸 확실하게 눈치채지만 대마도 사람들이 눈감아 달라고 빌기도 했고 북방의 여진족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 쇠환사 사절단 중 일원으로 참여했던 이경직이 귀국 후 출발부터 귀국 때까지를 일기로 작성했는데 이 기록이 부상록입니다. 부상록의 기록을 보면 앞서 귀국한 포로들에 대한 조선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고 차별이 만연하다는 소식에 의외로 조선인 포로들이 귀국을 원치 않는 수가 꽤 돼서 당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일본 사회에 잘 정착한 포로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한 포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방에도 조선 사람이 많으나 본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모두들 돌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 부상록이라는 책은 어느 한 국가에 큰 변란이 있고 그 후유증과 여파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퍼져가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차 쇠환사 때는 조선인 포로 300명 정도를 귀국시켰습니다. 이후 인조 2년이었던 1624년에 세 번째 쇠환사가 파견되었고 조선인 포로 146명을 귀국시켰습니다. 인조 14년이었던 1636년 네 번째 사절단부터는 쇠환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포로 상당수를 이미 귀국시켰으며 이후 사절단의 목적은 양국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포로를 데려온다는 뜻의 쇠환이 아니라 믿음이 오고 간다는 뜻에서 조선 통신사라고 불렀죠. 이후 조선 통신사는 순조 11년이었던 1811년까지
9번의 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일전에 3번에 걸쳐 파견된 쇠한사를 포함하면 총 12번이 있었던 거죠. 통신사 행렬을 평범하게 친선차 보내는 사절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사 행렬 인원만 무려 400에서 500명이었습니다. 최소 인원도 300명대였죠. 주로 쇼군의 취임시에 보냈는데 공식적인 업무는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을 보고 오는 것이었지만 통신사는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한류 문화를 전파하던 우리 K통신사들이었습니다. 한번 통신사가 왔다 가면은 일본 문화의 유행과 흐름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글, 그림, 시문, 조각상, 서적 등 그 엄청난 문물들이 일본으로 유입됐고 국교를 맺지 않았던 중국 청나라의 선진적인 문물들도 조선 통신사들을 통해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외교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폐쇄적이었던 에도 막부가 문호를 개방시켜준 두 나라가 딱 조선과 네덜란드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통신사들, 아니 K통신사들은 막부 정권에게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환영의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조선 통신사 접대 비용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통신사가 왔다 가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에 에도 막부도 그 정도로 투자를 했겠죠? 사행록이라고 이 사신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은 개인적으로 남기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경직의 부상록처럼요. 부상록뿐 아니라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 올 때마다 양국 모두에서 그 당시의 일들을 일기로 남겨놓은 기록물들이 수두룩한데 이 가운데 111권 333점을 조선 통신사 기록물이란 이름으로 통칭되어 지난 2017년 한일 공동 추진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일본에서는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안 보냈습니다. 더 정확히는 조선에서 못 오게 막았습니다. 제가 어떤 역사 채널에서 본 내용인데 지형이란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느 한 국가를 방문해서 육로로 이동할 때의 교통로와 전쟁이 터졌을 때 군사들이 움직이는 군용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최적의 루트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단이 한양까지 와서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고스란히 임진왜란 때 침략의 루트로 악용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침략 목적의 정보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 정부는 일본 사신단이 한양까지는 못 오게 막았습니다. 일본의 극우 쪽 사람들은 조선반 일본의 사절단을 보냈다고 해서 조선 통신사를 조공 사절단으로 몰아가지만 개소리입니다. 우리 K통신사들 없었으면 에도막부 사회 발전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에 외교 갈등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 문제였죠. 독도 영유권 분쟁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었고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당시 독도 영유권 분쟁은 오늘날과 양상은 살짝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의 19대왕 숙종 때 동네 출신의 천민 안용복이라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천민과 민간인들이 함께 구성되었던 혼성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천민 군인으로 있으면서 어로 활동도 하던 어부이기도 했죠. 부산에 워낙 일본인들이 많고 특히 안용복은 부산의 외관을 자주 왕래하며 일본어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안용복은 고기잡이를 하며 바다를 따라 이동하던 중 울릉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들 멋대로 어선 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인 어부들을 보고 놀란 겁니다. 숙종 19년이었던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두는 도토리현으로 넘어가 울릉도는 명백히 조선 땅이니 일본인의 불법 침탈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안용복이 피랍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울릉도까지 어업활동으로 하러 나왔던 오이야 가문과 무라카미 가문은 도토리 번주에게 울릉도에 가서 어로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기에 그들은 일본 해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용복 등의 조선인 어부들이 있으니 이들을 납치한 뒤 도토리현으로 데리고 간 거죠. 도토리현으로 가기 전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 근방에 오키섬이라고 있습니다. 안용복은 먼저 이 오키섬에서 조사를 받는데 안용복은 오키섬의 도주에게 울릉도 해역이 조선의 지게이기 때문에 자신이 납치된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용복은 울릉에서 우리나라까지는 하루 거리이고 일본까지는 닷새 거리인데 당연히 울릉은 우리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조선인이 스스로 조선 땅에 갔는데 어찌하여 구금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죠. 당시 도토리번의 총책임자 번주는 하필 에도 막부의 수도에 있었고 안용복 사건이 막부 정권까지 보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섬 하나로 조선과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없다며 안용복을 대마도를 통해 귀국시키고 울릉도 해역은 일본의 관할권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계를 작성해서 안용복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서계란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 국가가 발행한 공식 외교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영유권을 두고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 민간인 어부들 사이의 분쟁이었을 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영복은 이 서계를 받고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했던 기후약조에 따르면 두 국가의 중재 역할은 항상 대마도가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무고한 조선인을 체포했다는 미안함에 안영복은 대마도를 가기 전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정작 대마도에 도착하니 대마도 도주가 안영복이 쥐고 있던 막부 정권의 공식 서계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울릉도까지 어업망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대마도주가 안영복을 납치해 버린 거죠. 그러곤 대마도주는 조선인들의 울릉도 해역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조선에 보냅니다. 더불어 울릉도 해역은 일본 해역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요. 대마도주는 안영복을 부산 동네에 귀국을 시켜주긴 했으나 동네에 있던 외관에 구금해놓은 상태였으며 숙종과 조선 정부의 입장은 최대한 조선인의 울릉도 해역 어업 진출을 자제시키겠다. 그러나 울릉도 해역은 조선령이 맞다는 입장을 대마도에 전달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대마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을 뺏길 수 없다며 계속 조선이 울릉도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조선 정부에서는 담당자들을 계속 파견해 안용복과 대마도 사람들과 계속 조사와 추궁을 반복하며 이럴수록 조선 정부는 더 강경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화가 난 조선 정부는 일본 공식 정부인 에도 막부에 핫라이너로 사람을 보내 울릉도 독도 해역 문제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에 에도 막부는 해당 해역은 조선령이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어민들이 도해하지 않도록 엄금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약속합니다. 에도 막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 문헌과 지도를 다 파헤쳐 조사를 한 결과 울릉도 독도 해역의 조선령임을 밝혀낸 겁니다. 막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대마도가 뭐라고 이를 거부합니까? 이렇게 1차 영유권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긴 조사와 논쟁 끝에 안용복은 외관에 갇힌 지 2년 만인 1696년 풀려납니다. 2년간의 조사를 받으며 이 일련의 사태가 전부 대마도주 때문이며 그러나 도토리반의 번주와 막부는 조선령임을 선언했으니 다시 한번 안용복이 직접 확정을 받아내겠다며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11명 등을 모아 작정하고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여전히 일본 어선들이 있자 안영복은 일본 어선들을 따라 일본 도토리성의 호키슈 태수에게 스스로를 울릉도를 관장하는 조선의 장군이라 속이고 미리 준비해뒀던 자료들과 고지도를 내세우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 분명한데 자꾸 일본 어선들이 또 들어온다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더불어 과거 자신이 막부의 허락 없이 대마도주에게 피랍되었던 사실까지 항의했죠. 해당권도 에도 막부에 보고가 되었고 막부 측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창구는 대마도이기 때문에 국가 공식 외교 문제를 대마도를 제끼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며 안영복더러 귀국을 장려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일본 어선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가 맞다는 공식 정부 문서까지 작성해 줍니다. 더불어 대마도주가 또 그런 자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겠다는 약속과 말이죠. 그리고 호키슈 태수도 불법적으로 울릉도 해역에 침입했던 일본인 어부들을 처벌하였죠. 안용복은 사건을 해결하고 강원도로 상륙했는데 강원도 감사는 안용복이 정부의 허락 없이 외국을 왕래했으며 그것도 관직을 사칭했다는 죄까지 적용하여 체포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안용복의 공을 생각해주어 죄를 참작해주어야 한다는 쪽과 관직 사칭은 중죄이기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이죠. 당시 국왕 숙종은 안용복의 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안용복에게 유배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더불어 숙종은 1698년에서 99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인정하는 서계를 대마도 도주에게 최종 확인을 요구했고 막부가 그렇다고 하니 대마도주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앞으로 누군가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고 물어본다면 1차적으로 제일 단순하게 17세기 일본의 공식 정부였던 에도 막부에서 그렇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조선 후기 조선 정부와 일본의 에도 막부 사이 외교 마찰이 있었으나 뭐 굳이 따져보자면 조선 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마찰이었고 전반적으로는 두 국가 사이가 평화적이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딱 두 나라 조선과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문물을 수용하는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슬금슬금 아시아로 넘어오는 서양의 열강들이 폐쇄적인 에도 막부에 개항을 요구해옵니다.
조약부는 특정 국가를 제외한 모든 외국선에 대해서는 격퇴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개항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37년 미국의 상선 모리슨호가 일본인 퓨르민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통상을 요구해오기 위해 에도만에 들어왔는데 경비대가 격퇴령에 따라 모리슨호에 포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중국 청나라가 아시아 기준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고 일본 에도막부도 경악합니다. 서양의 군사력에 겁을 먹은 에도막부는 격퇴령을 철회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양의 문물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흐트린다며 최대한 네덜란드 외 서양 문물의 수용을 억제하려고 했죠. 그러다 1853년과 185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전함 몇 척을 이끌고 에도만의 우라가항에 와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통상을 요구해옵니다. 전함 데리고 대포로 조준한 채 통상을 요구하는 건 요구가 아니라 강요죠. 이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전함들은 당시 동양인들에게 낯선 검은 철 증기선, 몇 년 전 청나라도 신나게 털렸다는 정보까지 접한 상황에서 에도먹부는 싸울 수가 없었고 강제적으로 1854년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해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와 수교의 개항을 전면 선언했고 1858년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더 광범위한 경제적 개항을 통해 일본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조선은 세도 정치기였고요. 새롭게 즉위한 메이지 천황은 1869년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을 도모하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선언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정치 개혁을 포함해 사회생활과 전반에 걸쳐 서양식으로 근대화하며 근대 국가를 목표로 나라 전체가 뒤바뀝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기 약 9년 전 중국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이란 군사적 방면에서 근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하나는 급진적이고 하나는 온건적이라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두 국가의 근대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청나라의 경우 아편 전쟁을 통해 서양 국가들에게 전쟁으로 탈탈 털려서 전쟁에서 졌다 하는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했고 이를 시작으로 청나라 황실의 지원과 주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제를 뒤바꾸기 위함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맹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사무라이 막부 체제라는 이전 일본 통치 형태를 아예 해체시켜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권한에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260년간의 막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었기에 그렇게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큰 규모의 근대화가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청나라나 일본이나 저마다 여러 부작용과 혼란스러움을 겪으며 근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도모하고 있던 시점에서 그때 조선은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의 섭정하에 더더욱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이제 갓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던 1868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며 서계를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계란 임진왜란 이후로 국교를 회복한 조선과 일본이 대마도의 준교를 주고받던 공식 외교문서랍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보내온 서계에 중국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황자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간 조선 정부에서 내려준 도장이 아닌 새로운 도장이 찍혀 있어서 흥선대원군은 이 서계를 반려시켰던 겁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지금 통상수교를 거부하던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서양화를 목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탐탁치 않았던 거죠. 당시 동네 부사도 근대화를 시작한 메이지 정부더러 법도 없이 엉망진창이 된 나라라고 비유한 게 일본에 전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매우 불쾌했던 일본은 1873년 그간 조선과 일본 외교를 준비하던 대마도의 역할을 철회했고 동네에 있던 외관의 기능도 사실상 백지화시켜버립니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국교 회복 조약이었던 기후약조가 종료되었다는 뜻이었죠. 더불어 일본 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정벌하러 가자는 이른바 정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입은 피해는 조선과 중국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요시다 쇼인의 제자 기도 다카요시 또한 흥선대원군의 서계 거부 사건이 있고는 일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공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 외에도 정한론을 운운하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니 대세였습니다. 메이지 정부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메이지 정부가 정한 정책을 준비했던 건 비단 서기가 거부돼서 불쾌했다는 이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급격한 개혁이었던 만큼 반발도 심했고 그 불만이 일본 사회 내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 초반에는 지방 곳곳에서 밀란들이 터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메이지 정부는 그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가시적인 무언가를 터뜨려서 일본의 강한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여서 내적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1871년 청나라와 청일수호조규라는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통해 양국의 수평적 평등관계를 서로 약속했고 1874년에는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뭐 정한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서 우선 조일간의 경제 문호의 길을 트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다시 한번 서계를 보냈으나 여전히 황자 글자를 포기하지 못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메이지 유신파 외교관이었던 모리야마 시게루는 조선을 강제 개항하자며 그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한포 외교를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후 움직입니다. 시게루는 1875년 운요호라는 일본의 군함을 부산에 보냅니다. 부산 당국에서는 급작스러운 군함의 등장에 항의를 했고 운요호는 일단은 부산을 빠져나와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아서 9월경에 강화도 앞바다에 등장합니다. 강화도에 있던 조선 수군은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경고사격을 했을 뿐인데 다음날에 느닷없이 운요호에서 강화도의 초지진에다가 포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천 영종도에 상륙해서 조선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방화를 저지른 채 도망가 버리죠. 이때 조선군이 35명이 죽고 일본군은 2명만 죽는데 엄연히 피해 규모도 우리가 크고 지들이 먼저 침략해왔는데 강화도 앞바다에서 한포 조준을 한 채 일본은 조선 정부에게 피해 보상과 함께 통상 수교를 요구해왔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협박이죠. 흥선 대원군을 몰아내고 새 외교 노선을 고민하던 고종은 영의정 이유원을 통해 청나라의 이홍장과 자문을 받은 뒤 통상수교를 맺기로 합니다. 사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홍장에게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겠다고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지만요. 1876년 2월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이 근대 개항도시로 지정되었고 일본 측은 자유자재로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외법권이라고 조선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조항도 통과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이름은 조일수호조규인데 이후로도 소격과 부록을 더 체결해서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자치구역인 간행이정이 설치되고 이곳에선 일본 화폐를 통용시키도록 했으며 관세와 항세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간 일본의 수건이었던 쌀 수출에 관해서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제한을 없애기도 합니다. 이듬해 1877년 에도 먹보를 타도하며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핵심 세력이었던 사스마번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조차 사무라이 출신들이었기에 메이지 정부가 추구하는 근대화 개혁에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이룩한 정부가 본인이 거부했던 근대화를 추진하며 사무라이의 기반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른바 세이난 전쟁인데 여기서 사스마번이 진압당하면서 일본의 근대화에 반대하는 사무라이 계급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879년에는 그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눈치싸움만 하던 류큐 왕국을 일본이 강제병 압해버리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해버립니다. 내부적 불만도 잠재우고 외부적 팽창도 목표로 했던 메이지 정부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류큐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청나라는 아차 싶었던 겁니다. 몇 년 전 일본은 대만도 군사 점령을 해버려 대만을 가지고도 청나라와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간 청나라는 일본을 적대국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이제 청나라의 이홍장은 일본을 견제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누가 봐도 조선의 경제권을 침탈하여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본. 그러나 청나라의 이홍장도 조선만큼은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1882년 조선에선 임오군란이라고 근대화 신식 군대 구성에 따라 차별을 받다 불만이 쌓인 구식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임오군란을 이홍장이 해결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조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 마찬가지로 청나라에게 다 넘겨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조선의 국가 원수 고종과 명성황후는 누가 봐도 청나라 지지자들, 일본은 조선 내 반청파 개화 지식인들, 예컨대 김옥근, 박영효 등을 지원해주며 그들을 부추기다가 이 젊은 반청파 개화 지식인들은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로 청나라 군대도 투입이 됐고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과 일본군 사이에 소규모 접전이 벌어집니다. 승자는 청나라군.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군이 오합지졸이었다고 하지만 1860년 이후 20년 넘게 다부지게 이룩한 양무운동의 결과 청나라군도 오합지졸에서는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때의 접전이 크지 않은 전투였으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청나라의 힘이 일본보다 더 독보적임을 보란듯이 선보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정확히 10년 후 청나라와 전면적인 리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후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국회 창설에 들어섭니다. 당시 서양식 입헌군주제는 영국식이 있었고 독일식이 있었는데 일본은 국가 원수의 왕권을 최고 권력으로 하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채택했고 근대식 헌법 제정 후 천황 밑에 삼권 분립 원칙하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정부를 구성했죠. 행정부의 수반은 내각의 총리이고 입법부의 수반은 제국의회라고 불리는 국회였습니다. 이 정치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토 히로부미였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상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흥선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친정을 시작한 고종이었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정치 외교 이념이 없었고 조선의 근대화 파트너를 일본으로 할 것이냐 청나라로 할 것이냐는 대립에서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결정에 따라 청나라를 택한 상태였지만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진다고 판단한 고종은 스스로 새로운 외교 노선을 물색하니 그 대상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판에 하나 더 불러와서 1대1대1의 구도가 되면 힘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었거든요. 더 나아가 싸움에 지친 외국들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1884년 고종은 일부 군 장교들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밀파해 고종의 뜻을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합니다. 더불어 당시 조선에는 청나라가 파견한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외교 고문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한 고문이었지만 멜렌도르프는 진심으로 조선의 안위를 걱정해 주었고 고종과 몰래 만나 고종에게 친러 외교로 나가라고 해주죠. 그런데 고종의 친러 외교는 청나라나 일본 모르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멜렌도르프가 힘써주어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만나 고종의 뜻을 러시아에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고종의 이런 움직임을 대표적인 친청파였던 박윤식이 눈치를 채서 이걸 또 청나라 정부에게 꼰지릅니다. 청나라 정부는 멜렌도르프를 해임해버리면서 고종의 첫 번째 러시아 접촉은 좌절됩니다. 이걸 제1차 조러 밀약이라고 하죠. 조선과 러시아의 밀약 시도에 화를 낸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지상 최대의 라이벌이었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에 탐을 낸다는 소식을 듣자 영국은 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며 조선의 남쪽 섬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버립니다. 고종은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관계 도모를 은밀히 진행시키기 위해 처남 민영익을 시켜 주조선의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몰래 접촉하게 했으나 당시 조선에 있던 청나라 군사고문 원세계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게 제2차 조러밀약이죠. 원세계는 본국의 이홍정에게 보고를 했고 가만히 있으면 고종이 계속 러시아와 접촉할 것 같아서 이홍정은 러시아에게 계속 러시아가 이 조선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영국은 거문도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는 모양이 영 탐탁치 않았죠. 1886년 청나라의 이홍정과 러시아의 라디젠스키가 만나 청, 러시아, 일본, 삼국은 조선에 대해 더 이상의 확장비 진출을 금지하며 조선의 불가침과 조선에 대한 현상 유지를 약속하는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조선을 탐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영국군도 거문도에서 나왔고 영국은 일본에게도 조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권고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이 조선을 그냥 중립국으로 두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여론도 꽤 컸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팽창 정신을 내세우며 일본도 유럽처럼 제국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당시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도 괜히 청나라와 싸워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나 영국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차마 내부 밀란을 수습할 처지가 되지 못하자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가 파병을 한다는 소식에 텐진 조약에 의거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기로 합니다.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청나라와 최대한 강경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조금씩 대외 강경 여론이 강해지고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 또한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여러가지 면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죠. 궁지에 몰리며 강한 묘수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토 히로부미는 파변 결정을 내린 거죠. 당연하게도 일본의 목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준다는 생각이 아닌 처음부터 청나라와 결전을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그대로 서울로 진격해 경복궁을 점령했고 안산 앞바다 풍도에서 조선으로 오던 청나라 군함 두 척을 기습한 뒤 뒤늦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청일전쟁이었죠. 이후 일본군은 청나라 육군을 조선 북쪽 지방까지 내쫓고 평양에서 큰 패전을 한 청나라군은 아예 조선을 나와 요동반도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 육군을 도와주러 떠난 이홍정의 북양 해군은 정작 평안도 앞바다 황해해전에서 주력 상당수가 격파당했고 곧이어 요동반도도 일본군이 점령했죠. 이후 청나라군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하자 일본 해군은 작정하고 산둥반도 북양 해군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위해 위에서 승리를 거두며 청일전쟁의 최종 승리를 거머쥡니다. 1895년 향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재편을 두고 승전한 일본과 패전한 청나라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회담에 들어가 청나라는 향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며 대만과 요동반도를 완벽하게 일본에게 할양할 것이며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약의 양측이 조인합니다. 그러나 만주로 진출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해 요동반도를 뱉으라고 강요했고 강대국 세 형님의 협박에 일본은 대만만 완전 식민지화하는 데만 만족을 하고 요동반도는 또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삼국 간섭 사건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죠. 한편 청나라 패전과 삼국 간섭으로 고종과 명성 황후는 더더욱 친러 성향이 짙어졌고 이에 분개한 일본은 명성 황후를 시해버리죠. 깜짝 놀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갔다가 약 1년 후 환궁하며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근대화 개혁은 명분만 근대화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황제권 강화라는 구시대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맘때쯤 대한제국 내에서는 독립협회라고 이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외교권을 주장하는 민간단체가 있었으나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고종인 친러 외교를 막고 오히려 일본 쪽으로 기울이라는 기조가 은근히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러시아냐 일본이냐를 두고 팽팽히 의견이 갈렸던 만큼 청나라가 아웃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점차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뭐 굳이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싸워야 하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1898년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라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평양을 기준으로 대한제국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러시아가 거절합니다. 이에 지금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니시로즌 협정이라고 차라리 일본과 러시아 모두 대한제국을 중립국으로 두고 서로 내정 간섭을 최소화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을 무시한 채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조차해버립니다.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고 할 때 개난리를 피우더니 러시아가 가져가버린 거죠. 이와 더불어 몇 년 후 중국 청나라에서는 의화단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서양 세력들을 축출하자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1900년 러시아가 이 의화단을 진압해준다는 명목하에 요동반도에 무려 20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킨 겁니다. 이러니 일본 내에 러시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빗발쳤고 하필 일본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둘 다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된 겁니다. 1902년 일본은 영국과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해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서로 합의를 했고 1902년과 1903년 일본은 러시아에게 요동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러시아가 거부.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 단교를 공식 선언, 당시 조선 인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며 러이 전쟁이 터집니다. 청일 전쟁 때처럼 일본은 또 기습 공격을 먼저 하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여순항과 봉천 전투라고 요동 쪽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진안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결정적으로 1905년 5월 러시아의 회신책이었던 발틱 함대가 한국의 남해안 쪽에서 일본 함대에게 격파를 당해버립니다. 이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하나하나 박탈해가는데요. 일본은 아예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할 생각으로 1905년 7월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8월 영국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대한제국과 1차 한일협약이라고
대한제국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보내 재정 외교 분야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다음 달 9월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라는 러일 전쟁에서 이 러시아의 패전을 결정짓는 국제조약이 선언됨으로써 대한제국을 노리는 열강은 일본 하나로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 달 10월 을사늑약이라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시켜버리죠. 1907년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설파하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담에 특사대를 파견하나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과 일본에게 발각되어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를 당했고 같은 해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당합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 내지 추후 독립군으로 편입되었고요. 비록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안중근에게 사살되지만 친일파들을 내세운 그의 후임들이 결국은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하면서 한국은 일제강점기로 접어듭니다. 1945년 8월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나죠. 이후 일본은 연합국 총사령부, 이른바 GHQ의 지배와 관리를 받게 되었고 GHQ의 수장은 메가도 장군이었죠. 1945년 9월 GHQ는 일본 군대부터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더불어 전범들을 체포했고 전쟁 재판을 회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시체제를 공식 종료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가지 지령과 개혁들을 실행해 나가죠. 더불어 맥아더의 주도로 GHQ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헌법을 강요했고 이때 맥아더는 천황제 폐지까지 운운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오늘날처럼 그저 상징적 존재로만 남기로 합니다. 더불어 일본은 절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문장을 다소 완곡한 문장으로 돌려서 헌법에 추가했죠. 더불어 GHQ는 경제민주화라는 목표 속에서 전쟁 기간 전시체제의 경제적 특혜를 봤던 재벌들, 이 재벌들부터 GHQ는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파탄날 대로 파탄난 민생 회복을 위해 GHQ는 일본 전 국토의 80%를 일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작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작농이 증가하고 전후 일본이 빠르게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가장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은 바로 전범 재판이었죠.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까지 이른바 도쿄 재판이라는 전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판검사는 연합군 소속의 여러 국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쿄 재판에서 총 28명의 피고인들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7명의 A급 전범들은 교살형에, 16명은 종신형에, 2명은 유기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2명은 재판 전 사망, 다른 1명은 정신병 판정을 받아 재판 면제를 받았죠. 도쿄가 아닌 타 국가에서도 전범 재판이 이루어져 전범들을 B급과 C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맞춰 처벌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아, 여기서 A부터 C급은 죄의 악질 정도를 등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의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것 같은데 A급이 전쟁의 기획 및 주동자들, B급이 전장에서 민간인 학살한 사람들, C급이 상부의 부당한 명령으로 잘못된 작전을 이행한 사람들인데 범죄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보면 결국은 계급구조의 역할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도쿄 재판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 모든 전쟁의 원흉이자 악의 근원이었던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을 피해갔고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전범들이 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죠. 무엇보다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가 수립이 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진영을 수호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처벌이 확실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 강제 징용 및 징병되어 강제적으로 일본군에 부역됐을 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은 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선인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도쿄 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전범 포함, 이 교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A급 처분을 받은 전쟁 범죄자들 전부가 현재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순국자들의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포장되어 있고 극우 일본인들은 이 전쟁 범죄자들을 참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 사람들 수십만 명을 학살한 주범들이 일본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패망 후 일본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일본 정부가 자행한 짓들로 일본의 모든 사회와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버렸는데요. 그런 일본이 회복할 수 있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한국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냉전체제였고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진영 확보의 방패로 삼으려고 했다지만 워낙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기간 쌓인 분노가 많다 보니 그래도 일본에게 마냥 너그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냉전의 대결이 생각보다 더 격해지자 미국은 일본에게 쌓인 분노보다는 일본을 냉전의 방패견 무기로 사용해야겠다는 의식이 더욱 커져서 1951년 9월 4일 52개국 대표단들이 참석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GHQ의 일본 점령기를 종료하고 일본의 독립군 지위를 인준하겠다는 내용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을 살려놔야 아시아에서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남한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경제 부흥에 협조합니다. 경제적 원조는 물론 일본의 군비 증강도 미군이 묵인해주기로 하죠. 이러니 1954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한 지 10년도 안 되어 자위대를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일어났던 6.25 전쟁, 미군은 이 한국전쟁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일종의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삼았고 군수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본의 공장들을 가동합니다. 일본이 공장 가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 경제적 원조를 해주면서 외화가 유입이 되고 실업이 해결이 되고 중공업 다시 발달하고 미국의 강요였지만 일본이 군수 물자를 한국에 지원해주며 전후 엉망진창이었던 일본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성장에 엄청난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후 이승만 정권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생생했던 한국인들이었기에 그때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미화 발언이 지금보다도 더 큰 반발심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3공화국이 들어서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45년 이후 20년 만에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어찌됐든 일제강점기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일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미래를 보장하는 양국의 경제적 교류를 논의하고 제1조선인 문제권도 함께 처리하였죠. 이전까지 제1조선인들은 모두 국적조차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따라 66년부터 90년대까지 45만 명이 넘는 제1조선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북한 쪽을 지지하던 조총련계 제1조선인들은 지금까지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일협정은 참 아쉬운 게 많은 협정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발목을 잡는 단초를 제공해버렸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건 그 훨씬 전부터 이 실무자들 사이의 내용이 오고 갔다는 뜻이겠죠.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이 주도했는데 이 김종필이 강제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을 때 일본 측에선 국가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것이냐를 묻자 김종필은 국가에 지급을 하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분배하겠다고 했고 일본 정부가 지급한 돈이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정부가 받은 배상금은 피해자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던 3공화국 때는 아직 국가에 돈이 없어서 산업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조사하고 액수 정하고 이 무한정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제징용 및 징병 사실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1년 전인 1964년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8만 명의 시위대들이 모인 6.3항쟁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요. 더불어 한일협정을 두고 박정희가 일본 대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 그 돈이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무려 5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기도 했죠. 다시 돌아와서 한일협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측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또 요구하는 거냐며 따지죠. 그러나 명백히 따져야 하는 게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고 그냥 돈만 턱 던져주었으며 일본 측은 그 돈을 사과 배상금이 아닌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 축하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정 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일본 측 구구 세력들은 틈만 나면 지들 표 필요하면은 야스쿠니 신사가 와서 전범들한테 참배하고 독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합니다. 전쟁 책임에 대해 독일은 떳떳하게 사과하고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이는 전후 두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로는 오래도록 집권한 정권은 히틀러를 까야 본인들 정권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극우 세력인 자민당이 오래도록 집권하고 있는데 자민당 총수들이 다 전범들 가족들이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전범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들을 욕하면은 자민당은 본인들 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기에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을 떠나서 국민들 가치관도 차이가 나죠. 독일인들은 스스로 히틀러를 집권시킨 사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반면 일본인들은요? 물론 모든 일본인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건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비인간적인 짓들을 자행한 사이코패스들에게 참배하는 겁니다. 과거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강한 나라의 능력입니다. 역사는 사과할 용기와 용서할 용기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이후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